안녕하세요. 그린그린입니다. 여기는 또 다른 동네네. 너무너무 정리정돈도 잘돼 있고. 예쁜 거 보세요. 이렇게 예쁘네. 저 건너는 강이 보이고. 와, 이렇게 멋진 곳에 가정집들이. 여기는 부유층, 우리 딸집 옆에 동네인데, 가드닝 클럽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산대요. 그래서 꽃 준다고 그래서 꽃 얻으러 왔는데, 와, 등수국도 이런 식으로 또 올렸네요. 등수국도 이런 식으로 올렸고, 지금 이댁에서 꽃을 줘서 가져가는데, 이 꽃이 너무 이뻐요. 꽃을 제가 꼭 구해서 심고 싶은데, 아,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정말 이쁘더라고요. 정원 진짜 잘 해놨는데, 어렵다고 우리 딸이 나중에 와서 찍자고 그러네요. 돌로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, 저기보다 더 이쁘게 해놨네.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꽃이야? 가정집이에요. 타샤만큼이나 이쁘게 갖고 놨네. 안성 타샤만큼이나. 여긴 전부 큰 저택들. 그야말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? 자기 꽃도 다르네. 다르죠? 아, 이것도 잘 수양이 있네요. 박테기나무 수양. 대기나무 수양이에요, 이게. 우리 딸이 좋아하는 꽃이고. 안개나무고. 저 꽃이 너무 마음에 든다. 만병초가 지붕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. 엄청 크네, 만병초가. 만병초가요? 집을 넘나들어. 엄청 커. 만병초가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. 얼마나 오래됐길래. 하얀 철쭉도 엄청 크네. 만병초들이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자네. 강이 보이고. 아, 진짜 그림 같은 집이다. 그림 같은 집. 이렇게 뷰가 좋은 저택에서 살고 있네요. 아우, 진짜 집도 그림같이 해놨어요. 대단해요. 대단하셔. 아유, 부럽습니다. 이상입니다.